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EM 알고리즘도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K-means라든가 여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가 지금까지 우리 쭉 해왔던 알고리즘과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트레이션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메커니즘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X1부터 해서 XN까지 이렇게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부터는 원소를 그냥 인스턴스라고 하는 말로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인스턴스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은 그냥 이거 지금 보는 이런 멀티베리어 방식을 유니베리어,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만 있는 것으로 지금 가정한 겁니다.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어떤 분포, 확률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이건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두 개, 세 개의 확률적 분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경우는 다변량이죠. 멀티베리어 형식인데 그렇지 않고 유니베리어스로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있으면은 그냥 임의로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보통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확률 분포의 정체성은 두 가지 용으로 표명되죠. 평균과 시그마입니다. 그죠? 뮤와 시그마. 그게 어떤 이 확률 분포, 벨의 정체성을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황색 점들도 뮤와 시그마 혹은 시그마의 스퀘어인 베리언스로 정의될 수 있고 여기 있는 연두색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청색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룹이라고도 하고 클래스라고도 하고 클러스터라고도 하는데 지금부터는 또 클러스터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두 개의 클러스터를 각각 표명하는 두 개의 배를 배치를 합니다. 이거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뮤는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거고 또 시그마는 이렇게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임의의 뮤와 임의의 시그마를 배치를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위치는 그냥 랜덤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찍기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알고리즘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첫 시작할 때는 그냥 임의의 장소에서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서 점차 나가는 거죠. 그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시계에 나와 있는 것은 이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클러스터에서 B의 경우, B의 뮤는 이렇게 보면은 X1부터 XN까지 몽땅 다 넣어서 평균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시그마도 마찬가지, X1부터 XN까지 다 들어갑니다.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고, 둘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A와 B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이걸 따지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죠. 뮤 값도 같아지고 시그마 값도 같아지게 됩니다.